A는, 애기는 요 지금 대주 쪽으로 해가지고 네. 내년수. 내년에요? 내년에. 그리고 너는? 올해도 B 많아지? 안 해요. 올해도 들어설 텐데? 근데 남편이 조금 그쪽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사정을 고자야? 아, 그건 사정은 아닌데. 못해? 시험 가라면 되지. 그래서 지금 인공수정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할까 생각 내년에. 중이거든요. 대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그리고 올해도 넌 가능하거든, 지금? 가능한데 그런 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 뭐지? 칠성에 좀 빌어. 삼신한테 좀 빌면 삼신상 차려놓고 좀 빌어가지고 옥동자 나오게, 이제 저렇게 좀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제 빌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은 쌍둥이, 보통 쌍둥이거든? 내가 빌면, 우리 집에서 빌면, 그건 책임 못 지고 따지는 애들 있더라. 간절해서 왔는데. 근데 진짜야. 살을 뺀 거야. 네, 몇 킬로? 25kg 정도 뺐어요. 뭐 먹고? 뭐해? 운동했어요. 식단하고 운동했어요. 자, 용문TV 지금 구독자가 얼마인지 알죠? 네, 많이 물어봤어요. 자, 비결, 원래 몇 킬로였어? 저 최대 76? 76? 네. 시방. 시방 그러면은 50? 52, 3? 이상? 네. 야, 근데 신랑이 76kg인데 결혼을 했어, 너랑? 네. 연애할 때가 와. 46kg, 48kg 아, 연애할 때? 나갔어요. 네. 근데 만나고 결혼할 때가 72. 그래서 나를 잡아놨는데. 웨딩 사진 완전 돼지처럼 나왔죠. 그런데도 결혼을 한 거야, 신랑이 너랑? 진짜 너 얼굴 보고 좋아한 거 아닌가 보다. 책임감. 아니, 네 마음이 진짜 너 마음만 봤나 보다. 맞아요. 야, 식단 어떻게 했어요? 저 하루에 세끼네끼 먹었거든요. 그냥 일반식으로? 일반식 말고 밥이랑 닭가슴살이랑 야채랑 이렇게 해서 그게 한 밥이니? 300g, 400g 그게 밥이니? 맞춰서 안 먹었네. 맞춰서 한 세네 끼를 먹었어요. 먹도. 그리고 운동 한 2시간씩 하고. 그럼 빠지지, 씨. 안 빠지냐, 씨. 야, 씨. 야, 내가 44kg거든? 지금은 쪘지. 44kg였어, 한달반 전에. 근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내가 둘째를 가졌을 때 68kg였거든? 많이 쪘지, 그지? 100일 만에 뺐어, 살을. 그리고 나 100일 만에 일하러 갔어. 이제 무당이 됐을 때 둘째를 임신했으니까. 44kg였는데 찌기 시작하니까 밥에 눈이 도는 거야. 안 먹다가 이게 열려버린 거야. 이제 오픈된 거야. 하고 한달반 동안 51.6kg를 쪘어. 사람이 돌겠지. 8kg 맞아요, 쪘으니까. 맞아요. 그럼 맞지, 맞아, 안 맞아? 안안 맞아, 맞잖아. 그래서 다시 뺐어. 너처럼. 그 저는 주말에는 또 먹어요. 평일에만 그렇게 나는 해요. 안 먹어야 된다. 그래야 빠진다. 이렇게. 야, 이만큼 먹으면 있잖아. 이만큼 먹고 2시간씩 운동하잖아? 안 빠지는 게 이상하고. 맞아요. 너 그거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 지금 그래갖고 다시 말랐잖아. 나는 코다리가 되는 게 목표거든? 너는 지금 조금, 야, 너도 코다리네. 아니요, 여기 조금 바짝 더 말려야 돼. 맞아요. 너키더 빼. 얼마인데? 저 63년. 63? 내가 65니까. 야, 65에 45kg가 제일 예쁘거든? 그러니까 너는 조금 더더 빼야 빼가지고 돼요. 50kg까지 만들어. 그러면은, 예뻐. 얼굴 예쁘지? 야, 너 의지가 대단하다. 그 의지 가지고 애를 낳아도 열을 낳았을 텐데, 이 새끼가 이거. 제가 근데 또 최근에 남자 문제가 좀 근데 지금, 있어서. 어? 너도 끌어내. 말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도소를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다시 됐는데 어떤 사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을 제가 만난 거죠. 어떤 사건? 어떤 사건으로 그곳에 가셨냐고? 이 사람한테 칼부림을 해가지고 네가? 아니요, 그 남자가 전에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남편 말고 그 전에 남자친구가 신랑? 신랑 말고 그 그분? 전, 응. 요 지금 들어가 학교 응, 나온 사람 그러고 또 있네? 아니요 그 사람이 이 짝에서 이 짝을 응. 원래 남 원래 사귀고 있었었고 나중에 이제 신랑을 만난 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얘한테 갈지라 해가고 갔구나. 근데 지금 나와서 그러고 연락이 됐는데 지금 계속 좀 연락을 오는 상황이고 저는 좀 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랑 알면 큰일 나겠네. 한 번 걸 이제 걸렸다? 네, 걸렸는데 뭐라고 돼? 한 번은 그냥 난리가 조금 났었는데 그냥 넘어가 주더라고요. 교도소도 원래 나오는 맛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피하고 있긴 한데 너 마음은 솔직히 어떤데?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좋지만 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마음이 없지는 않아? 잘 모르겠어. 그냥 이게 미련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건지. 불쌍은 저래지. 그걸 잘 못 느끼겠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나는 신랑한테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랬고 알았지만 한번 넘어가 줬다. 근데 만약에 네가 피하는 상황이든 네가 싫어서 피하든 알고 피하든 모르고 피하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걸 알게 되면 신랑이 아주 대단한 상처를 받을 거고 넌 그때 되면은 진짜 나쁜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얘기할 시간과 상황을 주는 걸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대주도 우리 신랑도 트라우마가 있을 거거든. 그렇죠. 맞잖아. 그러니까 너도 상처받았고 막 다 그렇지만 결국 옥살이를 했잖아. 지도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옥살이를 하게 된 건데 그 미련을 어떻게 떨칠 수가 있겠어 이 구남친도.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계속 연락이 근데 이 정도면 이 정도에서 나와가지고 신랑이 있는 줄 알 텐데 분명히 알 텐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제2의 뭔가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생각지도 못해. 그렇게 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나라면 일단은 신랑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 나는 싫은데 나는 이만저만한데 가정 지키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내가 계속 이거를 숨기거나 속이고 계속 내가 피하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 왜냐면 애기 갖고 싶잖아. 좋은 가정 꾸리고 싶잖아. 그게 아니라면 이혼하고 얘 만나면 되지만 본인의 선택에 달렸지만 너는 지금 배우자잖아. 맞아. 법적으로 이 사람 아 와이프잖아. 근데 그 도리를 나는 해야 된다고 봐. 이게 미련인지 애증인지 아니면 연민인지 불쌍한 건지 그거 다 사실 사랑 속에 속하는 거란 말이지. 불우이웃을 보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떠나간 사람은 못 잊었기 때문에 연민이라고 헤어지지 못하는 거고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네가 해결하고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의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 되면 진짜 개망신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쪽으로는 신랑이라 또 이 남자랑 어떻게 또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신랑 입장에서는 너는 내 여자란 말이야. 공식적으로. 내 여잔데 나는 이런 이유로 때문에
자식을 못 갖고 있으니, 그것도 조금 그럴 수 있을 거고. 근데 본인이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너한테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러고 넘어갔을 것 같아. 왜냐면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여자한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하고 인공수정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알아봤겠지. 뭐 그렇게 하면 뭐 힘들다, 여자가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알 거고. 그렇게 그 정도로 굉장히 자상하고 좋은 사람으로 선생님은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동생 같으면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판가름을 내고, 그 요새 뭐 스토킹 뭐 이런 거를 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달라 그러면 그걸 해줘.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거야. 거기에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너만 생각했을 수도 있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너를 두고. 집에 들어가면 쏙 하고 들어가면 그만이고, 내가 연락을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그치만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 있고, 내가 뭐 얘기를 하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나 이 얘기하러 왔어 했는데 너 붙들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신랑이나 누가 봤든지 아니면은 진짜 막 치정에 의해가지고 요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건 현실이거든.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불쌍해서 차마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하는 거는 현실이 아니고 마음이지.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 선택할 것도 사실 나는 없어 보이는데 미안하긴 해.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나 때문에 그냥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그런 것 뿐인데 갑자기 내가 이제 다른 남자랑 그런다 그러면 지금 나도 눈깔 돌고 니도 눈깔 돌겠지. 맞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따지기에는 이미 멀리 왔고 너무 시간이 늦었고 너도 그 현재 위치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 있잖아. 맞아. 응. 베이비는 내년에? 내년에 필요하면 얘기하고. 알겠어요. 1타 2피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아들었어? 네. 조심하고 항상.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전화하고.